이거 완전히 레이싱카. 네, 맞습니다. 저희 칵핏 만들었습니다. 저장소는 많이 봤을 때 검은색 셔츠. 맞습니다. 저기서 저기 실험도 많이 하고 하시던데. 저희를 아시는 건가요? 오, 세상에. 오, 우리 성공했을지도. 키쿠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좀 창피해요, 빨리. 세계 최강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이 LG테크 컨퍼런스 2023. LG테크 컨퍼런스는 연구개발 인재를 초청해서 LG의 새로운 혁신과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준비된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들을 저희도 들어볼 수 있는 거네요? 이 초대장이 이제 어마무시한 거예요. 심지어는 네 가지 테크 필드로 구분된 강연들 뿐만 아니라 일생생활 곳곳에 LG 그 기술력들이 녹여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저희 일상에 LG 기술력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들이 지금 여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제 딱 봐도 저기에서 뭔가 등록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가죠. 아, 빨리. 이거 진짜 무적의 카드네. 빨리. 안녕하세요. 저 이 LG 테크 컨퍼런스 2023 초대를 받았어요. 오, 명철 뭐예요? 오, 스태프. 오, 뭐야? 오, 스태프네. 키쿠도 있어요. 키쿠. 우와, 감사합니다. 와, 우와, 이 진짜 다모였네. 그러게요. 이거네, 받은 거 뭐예요? 저도 구경시켜줘요. 자, 내 거예요. 오, 옷이다. 헐, 진짜 후드 집업 주는 거예요? 진짠가? 뭐지? 오, 맞네. 후보, find yourself, find your future. 아, 최고의 메이커가 되란 소리군요. 바로 되겠습니다. 오! 근데 이거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제 겁니다. 이것도 받았는데? 아, 이게 세션 스케줄인가 보다. 약간 이제 키쿠님이 여기서 듣고 싶은 세션이 뭐가 있어요? 그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 AI 연구원에서 만든 AI가 작곡한 음악 어떻게 작곡을 했는지가 궁금하긴 했거든요. 스티커트 이런 것도 있네? 생각보다 딱딱한 분위기 아니었어요. 스티커 다섯 개 모으면 뭘 줄까? 저도 주세요. 제 거예요. 저도 주세요. 결실을 맺는다고 할까요? 세상 행복하네요. 아, 여기 들어가는 입구 같아요. 빨리 들어가자. 여기 가는 길에 친절하게 쓰여 있어요. 테콘 가방 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형님, 근데 저희 부스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작품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세 개나 들어왔어요. 세 개나? 기풀 다 들어갔네. 감사합니다. 가방에 가방.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아까 저희 가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한번 쓱 둘러볼까요? 하나씩 둘러보죠. 왜요? 벌써 재밌는데요? 요 뭐노? 근데 지금 안에 더 재밌는 게 많은데 그냥 들어가서 볼게요. 우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LG 생활건강에서 만든 인프린트라는 브랜드고요. 이제 뷰티테크 제품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타투 프린터기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잉크는 저희 화장품 원료로 만들어진 그 잉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면은 몸에도 해도 되는 거예요? 피부에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수성 잉크다 보니까 수성 잉크가 흡착될 수 있는 옷이나 아니면 종이나 모든 오브젝트에다 표현을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요. 교수님 지금 얼굴을 그냥 찍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 제 얼굴이요? 네. 보안을 먼저 고르시면 되고요. 4,000개 이상의 디자인이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혹시 막 수학 공식 같은 건가요? 네, 그거 있습니다. 저희 수학 공식이 있어서요. 네, 이런 거. 사인 코사인. 이거 괜찮거든요. 네, 그럼 이걸로 저희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우더 프라이머를 바르고 저희가 이제 모드를 스킨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게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네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 오! 뭐야? 엄청 선명한데요? 생각보다 더 선명해요. 이게 터치를 하게 되면 쉽게 지워져도 보니까 픽서 제품을 같이 위에 도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유지가 오래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봐도 엄청난 기계처럼 생겼는데 엄청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혹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타일리스트를 위해서 좀 제품을 개발한 건데요. 맞춤형 연무지의 기계입니다. 색깔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력이 많이 없으면 빨간색을 해달라, 보라색을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염료를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착안해서 개발을 진행했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발의 손님이 오셨다고 예를 들면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금발 손님. 네, 그럼 머리 헤어 영역이 먼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와 자동으로 인식이 됐다. 스타일리스트가 처음 색깔이랑 원하는 색깔만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그 염색약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밝은 갈색이고 그냥 주황빛 나는 어떤 색깔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할 겁니다. 이 색깔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염색약이 어떤 조합으로 딱 되는지가. 우와. 우와.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요거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발라주시면 되는 거.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몇 도요? 아 제가 요즘 AI만 보면 흥분하거든요. 근데 AI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디요? AI 드로잉이라고 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글씨에 현혹돼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진짜 AI 드로잉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만든 엑사원 랭귀지 모델과 비전랩에서 만든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 유니클립이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지금 원하는 이미지들을 출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 이미 생성된 초안이 아니라 이 멘트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그림을 직접 AI가 그려주는 네, 건 거죠? 맞습니다. 아 이게 다 AI가 그린 거군요. 아 근데 이거 혹시 다 영어로 입력해야 되나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영어로 입력해야 지금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력할 수 있겠어요? 나 여기서 수준 나올 것 같은데 저 이거 하나만 가져가. 뭐가 나왔어요? 여기 오면은 해야 된다는 게 꼭 있었거든요. 뭔데요? 본업본캐 테스트. 나의 회사 생활 유형은? 키쿠님 깃불 생활 유형이 나오는 건가요? 업무 능력치 이거. 잠깐만 이거 나 까발려지는 거 아닌가? 볼까요? 어떤지? 결과는 저랑 실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업무 능력치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나는 다같이 회의실로 모여. 막힐 때는 난상폭론. 아이디어는 다다익사. 멘트가 되게 고급지네요. 두 번째 선택지. 이건 나와의 싸움.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겠다. 일단은 나와의 싸움으로 저는 갑니다.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의를 해요 저는. 네.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일단은. 오 나온다. 끝났네. 호기심 많은 괴짜 연구원. 방금 우와. 그 화면이 출력이 됐습니다. 우와. 저희 깃불하고 잘 맞는데요 기꾼님? 다행이다 모르님. 그리고 대망의 깃불 부스. 짜라라. 짜라라. 와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공간 전체 공간 절반을 쓰고 있거든요. 꽈방 중에 반을 저희가 쓰고 있는 거예요. LG 콜라보 깃불. 그리고 심지어 저 예전에 했던 작품 있잖아요. 이거 뭐 알죠 이거? 홀리스호 기계. 익숙한 분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홀리스호 기계랑 나무님도 제트 엔진 공기청정기랑 수두님도 서비스. 안녕하세요. 이전에 저희가 LG와 콜라보했던 작품들을 시연하기 위해서 이제 작품들을 갖다 놓고 메이커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대망의 짜자잔 100만원 훔치는 기계. 제가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건 왜 메이커분이 안 계세요? 제가 그 메이커 분이기 때문이죠. 아 저 지금 출근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시연을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옆에 보면 트랙 있잖아요. 우리가 화분을 이제 침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주행하는 거다 보니까 주행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LG에서 주행 도로도 깔아주셨습니다. 아 키코님께서 그 100만원 훔치는 루트를 그대로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저기 보면 막 자갈밭도 있고 중간중간 꽃갈콘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장애물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한번 이거 조정해보실래요? 키코님 직접? 네, 엑셀 밟으면 오 간다. 가자. 잘 간다. 오 도착. 근데 애초에 초대 받으신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네. 차에 한 10분 정도 오르고 내리셨거든요. 네. 확실히 공대생이라고 하는 기쁨을 다 알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완전 팬이던데. 네.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되신다면 앉아보셔도 제가? 되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레이싱카.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칵핏 만들었습니다. 저장소는 네. 많이 봤었죠. 검은색 셔츠. 맞습니다. 저기서 실험도 많이 하고 하시던데. 저희를 아시는 건가요? 오 세상에. 이미 도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동으로 플라스틱 캔 유리를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분리해주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 놓으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집이 엄청 커야 되겠네. 오 우리 성공했을지도. 아 근데 좀 배가 고프긴 한데. 배고프세요? 지금 사람들 없을 때 밥 먹으러 갔나? 희군님 밥도 받으셨어요? 밥 받았어요 여기군. 여기서 먹으면 된대요? 네. 따라라란따. 오 이런 행사에서 이런 도시락 주기 쉽지 않은데. 되게 간단한 뭐 비빔밥 샌드위치 이런 거 주로 많이 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수성찬인데요? 희군님 배고프셨죠? 빨리 드세요. 키코님 근데 아까 진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 없으세요? 아 근데 먹으면서 느끼는데 진짜 대기업은 대기업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키코님 아까 AI 사운드에 관심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 만드신 연구원님을 제가 컨택해놨거든요. 네, 키코님 지금 2분 동안만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지금부터 2분이에요? 네 지금부터 2분이에요.
아니 천천히 가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네 가지 테크필드가 있는 세션인데 제가 궁금했던 이 AI 음악 인공지능 파트 한번 찾아가 볼게요. AI로 음악을 만드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네 저는 AI 연구원의 한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영상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AI가 만든 음악을 배경음으로 썼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죠. 아, 네. 근데 사실 AI가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AI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기술적으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아 네.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네. 우리가 피아노에서 도를 치잖아요. 도 다음에 어떤 음을 칠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AI는 그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도 다음에 어떤 음을 칠지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잘 조정을 하면 되게 다양한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세상에 없는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진짜 제일 궁금했던 게 AI가 음악을 만들게 하려고 만드신 계기가 좀 궁금했어요. 아 계기요? 그러니까... 아, 사실 회사에서 이런 니즈가 있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기타를 조금 쳤다는 이유로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재밌죠 사실. 네. 이렇게 음악을 만든다는 게 사실 그냥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완전 신선했어요. 저는 AI가 작곡한다는 것 자체를 LG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개념이거든요. 사람이 작곡할 때랑 AI가 작곡할 때랑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AI가 작곡하면 데이터 셋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나요? AI가 작곡할 때 기존 곡을 외워서 AI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네. 저작권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또 내 연구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노래를 카피하는 건 사실 재미없잖아요. 아 그건 맞죠. 새로운 걸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세계 최강의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체험해보고 여기 와서도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보고 있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읽기 힘들긴 한데 최고의 메이커가 된 거겠죠? 되셨겠죠? 어? 되진 않았나 본데요? 됐을 듯 싶은 것 같은데요? 네. 아, 한번 차분히 다 읽어보고 더 강해진 메이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들 보고 좀 더 공부해서 최고의 메이커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